네, 반갑습니다. 이게 6조 단경이 그동안 몇 달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꽤 길게 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종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페이지는요, 267쪽이고, 이제 오늘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초청 부분이고요. 이제 실용 2년, 이게 706년쯤이에요. 정월 대보름 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다.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생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해능 선사가 있으니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고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시 설간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측천무후와 중종 그 왕이 이제 이 원래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이렇게 두 분을 그 국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모시는데 이제 이두분 스님께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그 육조라고 지금 남쪽에서 법을 펴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쉽게 말해 우리보다 훨씬 그 법도 높으시고 하시니 육조 스님을 초청해서 법을 이제 묻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모시러 보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온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사께서는, 육조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바란다는 표를 올렸다. 설간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육조 대사께서 이제 병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제 그먼 곳까지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저는 이 산중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그냥 죽겠다 하고 이렇게 표를 올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설간을 보내서 설간에게 이제 대신 육조 스님의 법문을 좀 이제 지녀 듣고 받아서 와가지고 임금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설간이 이제 제일 먼저 뭘 묻겠어요. 육조 스님이 그 위에 있는 뭐 신수라든지 다른 스님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딴 스님들은 전부 다 열심히 좌선해서 깨달아야 한다.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법을 폈겠죠. 그런데 육조 스님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육조 스님은 이제 좌선, 선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하길 만약 여래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여래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여래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여래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앉는 거에 도가 따로 있거나 앉아야만 깨닫는다거나 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앉아야만 도가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지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전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의 전통은 요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주의, 뭐 수정주의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오래 전부터 인도에서는 BC 한 2000년 이전부터 그런 어떤 명상의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요가, 명상의 전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의 전통에서는 하여간 그 요가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좀고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지 않는 것에 도가 있겠느냐. 경전에서도 여래가 말하길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이거 앉는다고 해서 그게 삿된 도라는 게 아니라 앉거나 눕는 거기에 법이 있다거나 특정한 자세로 수행해야지만 좌선을 해야지만 거기에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삿된 도를 행하는 거죠. 도를 정해놓는 거니까 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으면 도고 일어서 있으면 도가 아니다거나 그 무슨 도겠어요? 낱낱이 차별이 없는 것이 도인데 앉아 있든 일어서 있든 가든 서 있든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모든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 진짜 도지 어떤 특정한 정해진 모습이나 이런 것에 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 여래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래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요. 그게 아 부처님은 갔는데 간 바가 없나 보다. 와도 온 바가 없나 보지.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은 움직인 적이 있나요? 내가 계속 길을 걷고 있어도 걷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참된 자기는 걷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오고 가질 않아요. 늘 여여한 거지.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가 있을 때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인도에 와 있고 히말라야에 와 있고 부처님 성지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가 없겠구나. 미국에 가 있더라도 어디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가든 아니면 가만히 있든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구나.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여여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그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여래의 청정선이다. 이거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여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모든 법이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여래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상대해서 말한 게 깨달음이지 뿐이지 그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를 가르쳐 주십시오. 왕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에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님의 어떤 법을 서울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겠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을 전하되 이 법은 밝은 등불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등불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법으로 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설간
당신은 지금 이 법은 밝은 것이라 이 밝은 법을 여기저기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은 서로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게 있다면 그 뒤에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란 말이 가능하죠. 밝음이라는 게 본래 있어요.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라는 말이 가능해지잖아요. 어둠이 없는 밝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은 아무리 밝음이 있어도 그 밝음 뒤에는 어둠이 함께 있는 거죠. 어둠은 밝음이라는 건 어둠을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라 밝고 어둠, 밝음 속에만 법이 있고 어둠 속엔 법이 없거나 뭐 깨달은 부처에게는 법이 있는데 중생에게는 법이 없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불이법이란 말이죠. 이 공부는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분별로 자꾸 얘기를 하죠. 도를 닦는 사람이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애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번뇌를 닦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뇌를 지혜로서 대체해야 된다. 밝음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번뇌가 곧 보리이니 이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이승의 견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승의 견해 일불승이 아니다. 방편이 아니라 자, 이승의 견해는 방편의 견해다 이거죠. 방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불승이라는 본질로 봤을 때는 그건 틀렸다 이 소리죠.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의 수레나 사슴의 수레의 근기와 같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방편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진짜 양의 수레, 그 사슴의 수레 같은 이승의 근기에서는 방편의 근기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불승의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를 밝게 비추어서 햇볕을 쬐서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법이다. 이거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다.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른 법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드러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번뇌가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에서 보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번뇌를 볼 때 보리를 보는 거예요. 번뇌를 보자마자 이게 보리였음이 증명되거든. 번뇌는 100% 그 자리에서 보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났다 하면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명백하게 설갈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지혜로운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팎에 있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진실한 자성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늘어나지도 않고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중간이나 안팎에 있지도 않고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뭐 하면서 뭐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하기를 뭐 파동과 입자는 다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과학의 이론을 동원하고 막 온갖 머리를 짜맞춰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로워 지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괴로움이 해결되느냐 말이죠. 이 경전에서는 법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법의 자리에서 이렇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법을 설할 때 이 얘기를 듣고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모르겠던지.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하든지 모르겠어서 깜깜하든지. 근데 모르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머리를 굴릴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버텨 있는 것, 그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것, 의단 동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부가 되는 상태고 그게 바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그냥 흔연하게 알겠다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인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알겠다 하는 걸 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깨달아서 확연하든지 아니면 꽉 막혀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뭐 부증, 뭐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런 것 공부를 하면 아 왜 생멸이 따로 없는지, 왜 더럽고 깨끗한 것도 따로 없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스님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을 해줄 때는 그걸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그냥 깔끔하게는 생멸이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야 막히죠. 저게 뭔 얘기지 하고 막히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전부 다 공부를 가르칠 땐 사실은 본질에서 본다면 그래야 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따라올 수 있냔 말이에요. 풀어줄 게 하나도 없다면 법이 뭡니까? 이러고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러고 가면은 누가 이 공부를 하겠냔 말이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설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법은 방편으로 하지만 이걸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영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온갖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해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고 나서 딱 이해가 돼가지고 야, 나 부처님 가르침 내가 이제 이해했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반야심경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육단경도. 그러니까 불구부정 이러면 아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구나. 저도 그래 설명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바로공양 할 때 보면 밥 먹고 김치 먹고 물 먹으면 더럽다는 생각 안 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밥, 김치, 물 이런 걸 막 한 방에 그릇 하나에다 몰아놓고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이게 하나 따로 먹고서 여기서 섞이면 안 더럽고 깨끗하고 여기서 아예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럽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관념으로 더럽다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 자기 생각 속에만 더럽다 깨끗하다가 있지 실제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법의 자리에서 더럽고 깨끗한 게 별로 없다는 뭐 그런 얘기지. 이렇게 풀을 수도 있지만 방편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다, 나도 저게 뭔지를 확연하게 알고 싶다. 말로 표현하니까 알고 싶다지. 이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름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간이 말했어요. 조사께서는 불생불멸을 설하시는데 외도의 불생불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생을 멈추는 것이 멸이고 멸로부터 다시 생이 나타나는 것이니 멸은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하였다고 설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즉 불생불멸을 외도들이 말할 때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러는 것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까 아 생을 멈춰야 되나 보구나. 또 멸했다가 다시 뭐또 태어나고 뭐 이러나?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생을 그럼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육조스님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본래 불생불멸이니까 너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한 그대로 생한 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이 자리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생이라는 모양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인연 따라 사라는 모양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거기 내가 끌려갔을 때 생에 집착했을 때그 생이라는 게막 실제적인 어떤 생생한 실제라고 느껴지니까 거기 막 끌려가고 멸이라는 거에 막 내가 실제화 시켜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 끌려가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이러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게 병이에요.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것과 비슷해요. 내가 집착하지 않았던 거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다. 별 관심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야, 뭐, 어디다 투자하면은 뭐, 대박이 난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막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갑자기 나는 평소에는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야, 저 옆에 있는 저 직원 자꾸 막 코를 킁킁거리지 않아? 아, 너무 짜증스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킁킁거리는 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더라도 그냥 슥, 뭐, 넘겨버리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에 내가 신경 쓰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나에게 그게 탄생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전까지 없었는데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거기 묵어놓으니까 그게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 생이 그 킁킁거릴 때마다 막 짜증스러울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 책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거 좀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문제 삼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 문득 갑자기 내가 이러다 큰 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생. 그한 생각이 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뭐, 인연 따라 온 생각이라서,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고 끝날 건데, 거기 내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노후에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걸 믿어가지고, 지금 죽도록 일해야 돼. 더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든단 말이야. 태어나게 한단 말이야. 내 인생에. 허망한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생과 사가, 생과 멸이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 생각도 모든 소리도 모든 경계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이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문제 삼으니까 이게 문제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내가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거를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한 번도 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난 죽을 거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생이 있고 실제 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을 만들고 멸을 만들어서 생에 사로잡히고 멸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대가 심요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나니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심요, 마음의 그 요체, 깨달음의 요체, 그걸 알고자 한다면 그냥 다만 선악을 헤아리지만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한 생각 일으켜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딱 눈앞으로 돌아버리면 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일으키고 거기를 내가 막 끌려다닐 때 그게 나를 집어삼키는 문제로 작용하는 거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딱 눈앞으로 돌아오면 무분별에 지금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일체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간다. 청정한 마음의 본체라 이렇게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귀한 거지 막 신나는 일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은 평화가 막 계속되고 막 그냥 막 엄청난 환희심이 계속되고 병이죠. 병. 환희심이 계속되면은 업돼서 죽지 않을까요? 기쁜 것도 잠깐 기뻐야 좋은 거지. 그냥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 이건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 없는 게 귀한 거예요. 일 없는 게. 그게 청정한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맑고 고요해요. 맑고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판단하고 차에 앉으면 저절로 운전하고 저절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묘한 작용이 끝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도 없이 묘한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모르는데 희한하게 묘한 작용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묘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뿐이지 더 뭘 알려고 하는 말이에요. 알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의식이고 생각이라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려고 할 때. 설가하니 가르침을 바꿔서 문득 크게 깨달아 조사께 절하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는 대궐로 돌아가 조사의 말씀을 표로써 아뢰었고 그해 9월 3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조사를 찬양하며 말했다. 대사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 삼아 짐의 청을 사양하였으면서도 짐을 위해 돌을 닦으시니 이 나라의 복전이십니다. 임금도 훌륭하죠. 그대로 그 육조 스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 하는 거죠. 대사야말로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아리성에서 대승을 널리 펴고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며 불이법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으로부터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공덕과 오랜 선근의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설하시는 최상승의 도노 법문을 만났으니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머리 위로 우러러 받듭니다. 참 이 당시에 이 육조 스님이 계시던 이 시대가 정말 그 이 시대와 이 시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이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은 도인들이 많이 출연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예요.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종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의 자사에게 명하여 사찰을 보수하게 하고 대사의 옛 거처를 구근사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요.
법문을 상대하여 보인 부분이고요. 육조대사께서 하루는 제자,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니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근본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들기에 좀 앞서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막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또 나름의 또 법의 안목이 있는 제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게 자기가 법을 깨달은 것과 이 법을 설하는 방편까지 구족한 것은 또 달라요. 본인에게 법은 있지만 법을 이렇게 잘 설하는 또 이 방편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그런 어떤 방편력까지 갖춘 분들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 법문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제접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이렇게 설해줄 수 있는지, 불의 중도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설법의 방법론을 설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문을 깨닫게 하고 익어가게 하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요즘 불교대학에서 하듯이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그 뭐 설법학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학 뭐 이런 거 가르치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삼과 법문을 제시하고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에는 양극단을 벗어나거라.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 늘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즉 이 삼과 법문을 제시하고 그 이제 뒤에 먼저 나옵니다.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상대되는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는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적으로, 불이 중도적으로 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우친 사람은 여기 치우친 것을 그 상대를 보여줌으로써 치우침을 깨뜨려 주도록 하고, 저쪽에 치우친 사람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치우친 것을 깨뜨리도록 하는 어떤 상대 36가지 대법을 통해서 법을 설해서 중도를 드러내라 하는 얘기고, 항상 법을 설할 때는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해라. 자성에서 법을 설해야지 분별을 가지고 계속 분별을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분별을 설해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 방편이 자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 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유에 집착해 있다. 아, 불성에 집착해 있다. 뭐, 주인공, 뭐, 이런 거에 집착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가 뭔지 모를 때는 이제 끌어가기 위해서 뭐, 불성, 자성, 벌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막 실질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막 집착하고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불성이 있느냐? 무슨 자성이 있느냐? 시부도에서 소가 사라지지 않느냐? 소가 사라지는 게 진짜 법이지. 이곳에는 열반도 붙을 것이 없고 자성도 붙을 것이 없다. 이렇게 유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 무 없다라는 걸 통해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공하다라고 해서 악취공에 빠져가지고 공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막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진공만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묘유를 설해가지고 공하지만 완전히 공에서 악취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공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고 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뭐 크다 하는데 집착해 있으면은 그 크다는 게 실제 있느냐, 작은 거를 상대해서 큰 게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 크다라는 게 실제 있을 수 있느냐, 작은 것을 제외한 큰 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대 대법, 그거는 전부 다 실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지 않느냐, 작은 거에 상대해서 큰 게 있고 큰 게 상대해서 작은 게 있을 것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대법을 통해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괴롭습니다.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돈이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너가 능력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부자가 뭐가 부자냐? 가난하다는 거에 상대해서 부자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분별일 뿐이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분별일 뿐이지, 전 얼굴이 못생겼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상대적인 분별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실제 하는 진실이냐? 그 상대가 없다면 그게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상대가 있을 때만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이 있잖아요. 그 상대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평생. 그러면 내가 잘생긴 게 있습니까? 못생긴 게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키가 큰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할 게 없으면. 그럼 그런 분별을 쉬게 된단 말이죠. 그럼 즉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으면, 상대할 만한, 분별할 만한 게 없으면 이 법의 자리는 분별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괴로운 게 다 그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 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그게 성립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기준 삼아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자기는 괴롭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아, 내 친구가, 뭐 내 친구, 난 절친한 친구가 나보다 못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고 별거 볼일 없다 생각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러면은 갑자기 그날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가난하다라는 말이 생기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가난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법으로 하면은 이럴 수 있겠죠. 야, 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만 네가 가난한 거 아니냐? 너 아프리카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면 네가 가난한 거냐? 아니지. 그럼 난 엄청 부자지. 그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넌 가난한 거냐, 부자인 거냐?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 상대적으로만 가난도 생겨나고 상대적으로만 부자다라는 게 생겨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허망한, 상대적으로 생겨난 허망한 분별심을 실제라고 집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가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법을 설해 보임으로써 이 분별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딱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분별에서 딱 깨지도록, 그동안 내가 분별에서 내가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상대법이라는 대법을 통해, 중도를 통해서 법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법을 누가 물을 때는 모두 짝을 이루게 해서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 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있고, 부자가 있으니까 가난이 있고,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비교하는 상대를 세워놓으니까 너가 지금 이 가난하다라는 상대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서, 아, 본래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구나, 이렇게 모두 양 극단이 모두 제거되어서 갈 곳이 없다, 아, 그러면 내가 분별할 게 없구나, 내 생각 갈 곳을 잃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도 법문이죠.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삼과 법문이란 음계 입이다. 음이란 오음이니 색수상 행식이다. 오온을 오음이라 그래요. 또 입은 십이 입이니 바깥의 육진인 색성향 미촉법과 안의 육문인 안입이 설신 의이다. 개는 18개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쉽게 말하면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오온, 12처, 18개, 부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온 무아를 설하는 걸 통해서, 오온이라는 방편을 통해 내가 무아라는 걸 설하셨고, 또 이 12처, 18개를 통해서 내가 나와 세상이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무하다라는 사실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과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법문처럼 이렇게 나라는 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와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온 12처 18개라는 세 가지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설해 주도록 하라는 얘기죠.
또 자성은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한다.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전식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자성이, 이 법이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지구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용들, 행동들, 돈, 명예, 권력, 빌딩, 자동차, 집,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만법을 건립하는 게 자성이란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 법을 함장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 감장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전식이다. 전식이라는 말은 앞전자, 그러니까 구를 전자 분별한다 이런 소리인데, 그 전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팔식을 제외한 육식, 칠식 이런 걸 얘기해요. 분별인데 팔식을 뺀 분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일반 중생들이 하는 모든 분별이 다 속하는 거예요. 사랑 분별하는 분별의식들, 그걸 이제 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건 다 전식이다. 팔식과 칠식과 육식으로 전변을 하니 육식이 생기고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그러니까 칠식, 팔식, 육식, 칠식, 팔식이 전부 다 분별일 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육근을 의지해서 육경이 있고, 육경을 의지해서 육근이 있고, 서로 상대해서, 서로 의지해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12초를 의지해서 육식이 있어요. 12초를 의지해서만 육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호 의존 쪽으로만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나고, 상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날 뿐인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18계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한다. 자성이 만약 삿되면 18계가 모두 삿되어지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계가 모두 바르게 된다. 자성 하나 확인하면 이 18계 아닌 자성에서 일어난 삼라만상 전체가 다 청정한 거예요. 자성 하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삼라만상 전체가 청정하고, 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게 다 청정한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삿되면 어떻게 세상이 삿되게 보이지, 청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중생의 작용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자성으로부터 모든 작용이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대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법, 이제 상대법을 대법이라고 불러요.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무정물에 다섯 가지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등이 서로 더불어 상대가 된다. 하늘을 상대로 땅이 있잖아요. 해를 상대로 또 달, 밝음을 상대로 어둠, 음을 상대로 양, 뭐 물, 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상대해가지고 그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법상과 관련된 말에도, 법에 대한 모양과 관련된 말에도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이게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겨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말과 말이 지칭하는 상대, 또 있음과 없음,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승과 속, 늙음과 젊음, 크고 작음이 그것이다. 자성이 작용을 일으킴에도 19가지 상대가 있으니, 길고 짧음, 삿됨과 바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똑똑함, 혼란과 안정, 계율 어김과 지킴, 굽음과 고듬, 실제와 허구, 험난과 평탄, 번뇌와 보리, 항상함과 무상함, 자비와 해악, 연민하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 기쁨과 성냄, 집착 없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 나아감과 물러남, 생겨남과 소멸함,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등이 그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대법을 만약 쓸 줄 안다면 곧장 모든 경전과 법을 관통하고 나오고 들어감에 양변을 떠나며 늘 자성을 움직여 쓸 수 있다. 또한 남들과 말을 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만약 온통 상에만 집착한다면 사견만 키울 것이고 온통 공에만 집착한다면 무명만 키울 것이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곧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마저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좀 다고요. 그래서 이 36대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장황하게 썼지만 우리가 중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드러내는, 우리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세우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어떤 규정 짓고 세우고 하는데, 아, 이렇게 내가 분별로 세웠다는 말이죠. 본래는 세울 곳이 없는데. 내가 잘났다를 세우면 그건 못난 거에 상대해서 잘났다라고 세운 것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느냐, 뭐 크고 작은 게 있느냐, 중생과 부처가 있느냐,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어요?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이름해서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놨고 괴로움이 소멸된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라고 상대해서 그냥 중생의 상대해서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겠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습니다. 중생이 있을 때만 부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본래 없어요. 그냥 중생을 상대로 부처라는 것을 대법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 지혜로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과 똑똑함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똑똑함을, 지혜로움을 얘기했고 무명을 했으니까 명을 얘기했고 삿된과 바른, 뭐 길고 짧음 전부 다 상대적으로 드러난 거지 그 정해진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거는 세상을 내 식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크고 저건 작아, 이건 좋은 잘났고 저건 못났어, 좋고 잘났고 뭐 선인 것 같고 이런 건 취하려고 하고 이 상대적인 건 버리려고 하고, 취하려는 걸 취하려고 하는데 안 취해지니까 괴롭고 버리려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찾아오면 대법을 설명해 줌으로써 네가 취하려고 하는 게 실제냐, 네가 비교 분별 상대를 통해서 네가 이걸 좋다라고 취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실제적으로 좋은 게 맞느냐,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상대법이었던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분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대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가 무분별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극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면 내가 괴로울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중도,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그런 어떤 본래의 분별 이전 자리, 그것을 확인하게 해서 그 괴로움을 이제 깨뜨려주는 그런 법문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중도 법문이고 그게 바로 연기 법문이에요. 다 연기적으로 그렇게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이 일어난 것 뿐이다. 그렇게 이제 연기와 중도를 어떤 통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문을 설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불린 문자라고 말하죠. 이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글자 역시 문자이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비방하며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기 알라. 스스로 어리석은 것은 괜찮으나 다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경전을 비방하는 죄업의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는 게 벌써 문자로 그렇게 말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방하며 저 사람 문자에 집착하고 있네 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문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 상에 집착하여 밖으로 법을 만들어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저를 크게 세우고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허물을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밖으로 상에 집착해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에 집착한다면
또 어떤 겉에 드러난 뭐 절이라든지 뭐 이런 큰 모양에 집착해서 그 모양을 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공부를 배우러 간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 불교계도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이 상으로 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진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데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불교에서 제일 이걸 하죠. 그러니까 법이 모양이 있지 않다는 게 불교 핵심이잖아요. 범소회상 계시연방이잖아요. 모양이 있지 않다. 근데 불교에서는 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육조라는 것도 뭐예요? 달마에서부터 다 육조로 내가 법을 받았다. 이게 인가해 주는 거잖아요. 인가해. 인가 받은 사람은 훌륭하고 인가 받지 못한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 그 나를 이렇게 검증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육조단경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 후대 사람들이 육조단경 육조스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33조사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가지고 막 내려서 28대조 달마조사부터 이게 이 법맥 자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선이라는 게 갑자기 중국에서 갑툭튀했단 말이에요. 툭튀 나와버리니까 이 기존 교단에서 법화 천태종이나 열반종, 해탈, 화엄종, 뭐, 모든 그 당시 다양한 종파에서 저 이상한 종단이다, 저거. 저런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부처님부터 이어받아온, 시민을 이어받아온 종단이야 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어쨌든 법맥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이 법맥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보조 진울은 제외시키고 진울을 종조를 해야 될 것이냐 그 태고를 종조를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가 태고가 그래도 중국 가서 법을 이어오지 않았느냐 진울은 국내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약간 제외시킨 경향도 있죠. 근데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큰 절의 이름 딱 뭐 조실 방장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 꼭 그런 사람만이 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상을 바깥으로 취해가지고 집착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지금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세우고 거기 뭐 그 절에 막 큰 주진이 조실이니 이런 이름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상으로 쫓아가는 건 그거는 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20대, 30대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 30대, 40대 그냥 주부들이 그냥 평범한 재가자들이 그분들이 그렇다고 뭐 무슨 불교학 전공한 교수도 아니고 불교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스님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 배경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왔다 갖다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법을 설하는데 그 사람이 여법한 법을 설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왜 중생들은 상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나중에 이 황벽 스님 같은 분도 그냥 보살님 법을 구하러 다니다가 동네 보살님, 노보살님 만나 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도를 깨친 보살님인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한테 법문을 듣고서 제발 법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법문하고 법문 듣고 해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황벽은 본인 스스로 법을 펴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아 지금 분위기에서는 보살한테 법을 전해받았다고 하면은 당신의 법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법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죠. 이제 이 당시는. 근데 실제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님이니까 뭐 큰 절에 있는 분이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이렇게 법맥이 내려온 딱 그 법맥이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그거 인정된다고 실제 법이 있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불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 깨닫고 반야신경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불교 전혀 공부 안 하던 사람, 불교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 마음자리 깨쳐가지고 경전을 설명해 줘요. 물론 뭐 막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친구들 도반들하고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조만조만한 몇 명씩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옛날에 어떤 그 권위, 보수적인 어떤 권위에 호소하고 그런 모양에 호소하고 특정한 어떤 상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주목받는, 왜? 진짜는 그런 모양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짜는 자기에게,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육조스님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에 집착해서 밖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상에 취해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면 안 된다. 육조스님도 이런 거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육조를 받긴 했지만 육조스님은 뭐 24살인가 출가를 했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9대 때까지 계속 행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행자도 아니죠. 행자였다가 육조를 받고 나서 그냥 어디 산에 가 살았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냥 환속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은 그래도 행자처럼 얘기하고 살았다 하지만 그게 뭔 중요하냔 말이에요. 환속했으면 어떻고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어찌 보면 정통성이, 어찌 보면 이 육조라는 정통성은 가장 크게 있지만 그 행자가 법을 설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정통성이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성은 저쪽 낙양 쪽에, 장안 쪽에 막 그쪽 가야지, 저 남쪽에 저 꼴짝이 해가지고 법을 설한다 이러면은 정통성은 인정 못 받고 막 이러는 또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만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다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라. 바른 법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오로지 법을 의지해서 수행할 뿐이지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만약 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할 뿐이다. 단지 법에 의지해 수행하고 상에 머물지 말고 법을 베풀도록 하라. 뭐가 수행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좌선만 수행이 아니라 법문 듣고 늘 마음이 이 법을 그리워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 마음 공부가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수행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자선해야만 수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죠.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서라고, 이것을 의지하여 쓰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을 의지하여 지으면 근본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법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법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써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라. 아까 말한 그 대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말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대들은 한번 물음에 한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이 어두운 것인가 하고 물으면 밝음이 인이요 어둠은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는 것이 곧 어둠이다 라고 답하여라. 이와 같이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이 저절로 성취되도록 하여라. 나머지 다른 물음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라. 그대들이 훗날 법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밝음이 따로 있느냐? 어둡지 않으면 그걸 밝음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인해서만 있다. 이런 어떤 대법을, 중도의 대법, 불이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촉해서 유통하는 부분입니다.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 임자 7월에 문인들에게 신주 구근사로 가서 탑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공사를 재촉하여 다음 해 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 대중을 모으고 말씀하셨다. 8월이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혹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묻도록 하라. 그대들의 의심을 부수어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오직 신회만이, 하택 신회 말하죠, 신회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한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과 기쁨을 내지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수년 동안 산중에 있으면서 무슨 도를 닦은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이냐?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 걱정한다면 나는 스스로 내 갈 곳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 그 신혜, 하택 신혜가 이제 나이는 어렸지만 처음에는, 중간에는 하택 신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도 하고 이랬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로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종도라고 육조 스님이 한번 혼낸 적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이제 안목이 생겼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좋고 좋지 않음, 또 뭐 생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이 스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은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나 한번 보세요. 어딘가에서 와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죠?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따로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육조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고 한 거죠. 그대들은 모두 앉아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설해줄 것이니 그 이름은 진가 동정계이다. 너희들이 이 개송을 외우면 나와 뜻을 함께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절을 하고 대사께 개송을 말씀해 주시길 청하자 개송을 설하셨다. 일체 모든 것에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능히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여인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했다면 참이 아니니 그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이것도 대법을 이렇게 설하시는 거죠. 참됨이 따로 있냔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걸 인연으로 참됨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참됨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여 봐라, 불교는 본인 스스로 고백했네. 불교는 참됨이 없다고 육조 스님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이러고 타종교 신자들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성철 스님 열반하시고 공격한 것처럼. 이 법을 모르면 공격당하기 딱 좋은 게 불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법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참이 따로 없어요. 거짓을 여의면 그게 참이지. 참이라고 이름한 것 뿐이지. 거긴 참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고 거짓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어요. 유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는 부처의 씨앗이 없을 것이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이 공부를 이제 부동행을 닦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행. 부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동은 이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행이라는 거예요. 왜 부동행이라고 하느냐? 해도 한바가 없으니까. 이 공부는 해도 한 바가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그렇게 법을 폈어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을 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걸음도 내디딘 바가 없고, 행주자와 원묵동정 간에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죠.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내세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세우면서도 내세운 바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이 성품, 이 성품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품짜리가 본래 부동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이라는 것은 무슨 부동이냐? 진정한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진짜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게 진짜 부동이다. 부동이라고 해서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을 잘못 이해하면, 절에 앉아가지고, 무문관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딱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부동인 줄 알면 그건 작은 부동이다. 물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때가 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임시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한 3년 결사해서 무문관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름의 거룩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것만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많이 한 사람은 법을 알고 그걸 못한 사람은 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부동일 수가 있겠어요? 침묵하라고 해서 부동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니까 난 부동하겠다 해가지고 목에다가 저 묵언 딱 걸어놓고 누가 물어봐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옆에 지금 신도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당장 난 오늘 자살하든지 죽어야 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왔는데 왜? 나는 지금 100일 묵언수행 계획하고 있거든. 지금 오늘이 99일째거든. 이 100일을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묵언이냔 말이에요. 그게 부동심이냔 말이에요. 진정한 묵언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말이 없는 게 진짜 묵언이에요. 진짜로 말 없는 게 그게 묵언이야. 그건 작은 묵언이죠, 작은 묵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부인들은 처음에 우리 중생 공부가 안된 스님들 같으면 뭐 이런 묵언도 해야죠. 이걸 통해서 진짜 묵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쓰는 걸로선 그렇게 하겠지만, 본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은 온갖 수행 다 하고, 묵언도 하고, 뭐 모든 거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저거 하고, 다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법을 확인한 사람들 같으면, 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계율이 없어요. 계율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또, 거룩한 스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고 스님이 없어요. 내가 불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불자가 없어요. 불교와 기독교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 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출가만 거룩하다 이런 게 없어요. 원효 스님 보세요. 출제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런 관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송 스님 같은 분도 그저 동두천 시장거리 맨날 나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거의 원효 스님처럼 그러고 살았다래고, 뭐 스님인데 맨날 술 처먹고 막 고기 처먹는 중이 한 놈이 있다 이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거식이다 이런 얘기 또 했다래면서 정말 무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안목에서는 이미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원효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의 어떤 삶은 우리가 그거는 술 먹고, 고기 먹고 다 했지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효 스님은 겉으로 모습은 파괴한 것처럼 보이고,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솔총을 낳았지만,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이 법의 자리에서 딱 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쫓아온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도 계율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에요.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불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율에서 진정 자유로워지려고 계율을 잠깐 공부 과정에서 지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옛 어른 스님들의 어떤 그런 무해 행들이, 이런 어떤 부동한 행들이 하지만 행한 법 없는 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들로서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진정한 행이란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그래서 이분들은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먼짓도 다 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아, 담배 한 대 피운다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게 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스님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불자들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깨달음의 안목에서 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로움에서는 아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교에 구속되려고 불교에 또 이렇게 불교 줄 세워가지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딱 꼬리표 달고서 나는 계율을 지키고 나는 어느 절에 가서 뭘 받았고 나의 삶은 불교답게 삽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자유로움이겠어요? 여러분이 타종교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이제 막 불교를 내세우고 막 불교로 이러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진짜 불교라면 불교라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예배하고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게 그대로의 법인데요. 부처님이 보기에는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능이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그러니까 응무소지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분별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자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부동심. 그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본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가 살인을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성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과응보는 받겠지만, 그 과보는 받겠지만, 아, 이게 말 실수였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너무 센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대중서법에서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아니, 사자가 배고파서 토끼를 잡아먹었는데, 그 살생한 거잖아요. 그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죄지. 이게 법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천벌을 받죠. 왜? 인과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인과의 과보는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인과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있는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공병에 걸렸다 그래요. 도인병에 걸려가지고 공부인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계율 지키고 막 예불을 열심히 하고 매일 사시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백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 저 소승들 말이야 저 수준 낮은 저 방편밖에 모르는 사람들 말이지 이러고 욕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욕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서 이렇게 머리로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게 보면서 너희들은 언제 그렇게 방편에 기복불교에서 벗어날래? 나는 이미 높은 불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정말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육조 스님도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나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도의 뜻을 품으라.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스님은 공부 어설프게 한 스님들은 중간에 야 기도가 뭔 필요가 있고 뭐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중에는 그것도 또 100%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중에 진짜 순수한 신심으로, 정말 신선한 신심으로, 정말 그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분이 저걸 저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가는 그 곳에 가서 아주 청순불을 정성스럽게 떠가지고 이 정성스럽게 담아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이게 다 이 법신 부처님께서 감동하고 이 신중님들께서 감동한다 뭐 이런 식의 방편의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그렇게 즉흥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즉흥정성으로 신도님들 축원할 때 또 즉흥정성으로 축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 뭐 축원이나 하고 막 기도나 하고 막 이러는 스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두 가지예요. 이 경전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이걸 알고 나서 안에 더 이상 뭐 경을 보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던 것은 의식으로 그대로 한다. 황벽 스님도 그대로 부처님 전에 와서 예불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왕자였는데 임시로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행자로 와 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그 행자가 스님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어떠다 대고 절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자가 공부도 제대로 안 된 행자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대 때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일상의 예법에 이게 법과 법이 아닌 이게 일단 일상의 예법이니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상의 예법 속에서 예불 하는 것이 법이고 밥을 먹는 것이 법이고 똥을 좀 싸는 게 법인데 뭘 그게 또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하는 분별조차 없단 말이야. 그럼 인연따라 한단 말이야. 인연따라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 언하에 곧장 상응한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지만 만약 참답게 상응하지 못했다면 합장하여 환희심이 나도록 하겠노라. 아직도 상응하지 못했다면 내가 참답게 상응하도록 하겠다. 이 선종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곧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에 집착하고 그릇되게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떨어지고 만다. 개송을 들은 대중들은 모두 일어나 절을 하고 함께 조사의 뜻을 받들었으며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감히 다투는 일은 없었다. 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안 상좌 법회가 거듭 절하며 여쭈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법의와 옷 가사 법의와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스님들은 전부 다 법을 부촉해서 이제 6조 7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음 7조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범사에서 법을 설한 이래 지금까지 한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라. 법보단경, 6조단경을 이제 6조법보단경이라고 불러요. 법보단경이라고 해라. 너희는 이 경을 잘 지키고 번갈아 전해주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이 법에 의지해 설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른 법이라 할 것이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지만 법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근기가 순숙하여 결정코 의심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조사이신 달마 대사께서 분부하신 개송의 뜻에 의거하더라도 옷은 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달마 대사의 개송은 이와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니 한 꽃에서 다섯 개의 꽃잎이 피고 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6조를, 7조를 누구에게 한 명에게 이렇게 딱 전해줄 필요가 이제는 없단 말이죠. 그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처음 탄생되고 나니까 이 법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딱 전해주는 걸 통해서 나름의 이제 권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방편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1조, 2조, 3조 해서 6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만큼 너희들이 근기가 순숙해져서 이제는 의심 없이 이 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기가 이제 성숙했는데 이제 6조라고 해서 따르고 뭐 7조라고 해서 따르고 그런 상을 내세우지 않아도 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법을 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너희들이 공부 근기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양을, 모양으로 바깥에서 뭐 7조니 8조니 하는 걸 추구하고 구해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근기는 너희들 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7조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도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이 피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해서 즉 5조까지 5조가 6조에게까지 이제 넘겨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법이 활짝 꽃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랬기 때문에 6조 이후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막 그야말로 우리가 강호 재현이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막 그냥 재현의 깨달은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7조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상 가운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상삼매 모양 상자죠. 그냥 오로지 한 모양이라는 건 따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직심이라고 했죠.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된 정토를 이룰 것이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의 종자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어서 그 열매를 잊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이와 같다.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때맞춰 내리는 비가 대지를 두루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법비를 만나 젖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문득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뭐 그냥 평이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 돈은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다.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마라. 할 게 없어요. 이 마음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각자 정진하고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취하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대 무리들은 절하고 물러갔다. 7월 8일에 대사께서는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준비하거라. 대중이 슬퍼하며 심히 강하게 만류하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열반을 보여주셨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이치가 또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대중이 여쭈었다. 대사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오고 감이 없는데 뭔 언제 돌아오면 또 물어요. 대중이 엽주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하여 부촉하실 것인지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엽주었다. 그 다음에 재난은 없을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입적하고 난 뒤 5, 6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머리 위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입안에 밥을 구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과 관리가 되리라. 뭐 이제 약간의 뭐죠 이렇게 좀 예언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썼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인멸 뒤에 이제 만의 재난을 만나가지고 양류가 뭐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신라 스님이었던 이제 김대비가 장정만이라는 효심이 지극한 이를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해능의 머리를 베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킨 사건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곡강의 현령, 양간과 소주의 자사 유무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이제 예언을 미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육조단경이 쓰여진 거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비슷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저기 이게 신라라 했는데 우리나라 저 어느 절이죠? 거기? 저 지리산 쌍계사. 쌍계사의 육조 스님의 머리를 뭐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탑을 만들었다 하는 그 뭐 무슨 탑이더라? 그 탑이 지금 있죠, 그죠? 예, 근데 또 어디선 그걸 못 가져갔다라고도 하고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있다라고도 있어서 가져왔다라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의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자이며 다른 사람은 재가자로서 이 두 분이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세우고 많은 법제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것도 이제 뭐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마조 도일 스님과 스님 한 사람은 마조 도일을 얘기하고 재가자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거사. 방거사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중이 여쭈었다.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래 법이 몇 대를 전해 내려왔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무수히 많아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그 시조로 삼으니 그러니까 이 선의 원류를 이렇게 우리 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로부터 이렇게 법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 족보 있는 이 선은 족보 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건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칠불을 그 시조로 삼으니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함무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이 칠불이시다. 석가모니불께서 최초의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제2조는 안한, 제3조는 상나와수, 제4조는 우바국다 하면서 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제28조는 보리달마, 제29조는 해가, 30조는 승찬, 31조는 도신, 32조는 홍인이며 나는 제33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삼삼조사, 삼삽조, 뭐 삽삼조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으셨으니 그대들도 향후 그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역대 칠불이 어디 있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있겠어요? 또 가섭, 안한, 이 삼십삼조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모양으로 쫓아가면, 말로 쫓아가면 그냥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쫓아가서 33가지를 분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앞에서 석가모니불이 있고 눈앞에 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로 이 과거 칠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리고 33조사가 지금 여기에 이리고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여기에 이린데 이렇게 지금 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33조사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건 그냥 반편으로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와가지고 자기 일이 돼야지. 내가 내 안에서 33조사가 깨어나야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칠불이 깨어나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족보 따지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시 이거는 반드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꼬시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믿을 만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를 마치고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희와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훗날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중생을,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지니 중생이 부처에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에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자기 성품을 만약 깨닫는다면 중생이고 부처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으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기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삿되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에요. 중생심이고 불성이란 말이에요. 부처를 따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알아야 돼, 중생을. 이게 지금 내가 왜 중생인가? 중생은 뭐가 중생이에요? 괴로운 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중생인가? 내가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한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거기서 중생이 사라져요. 그럼 중생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지면 중생이 사라지잖아요. 중생이 사라지면 그게 부처지. 그러니까 따로 부처를 배울 건 없어요.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중생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중생. 내가 왜 중생인지, 왜 이렇게 중생이 됐는지, 왜 이렇게 번뇌망상과 분별망상과 괴로움이 시작됐는지 중생을 알면 거기 법이 드러난다.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지 따로 알아야 될 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부처이고 자기의 부처가 곧 참된 부처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자기가 참된 부처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또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야. 이 마음이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바깥에 한 물건도 세울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자기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 마음 하나가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내가 이제 한 개성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별하려 한다. 개성은 이름하여 자성진불계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개성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본다면 스스로 불성을 이룰 것이니 개성은 이러하다. 진여 자성이 곧 참된 부처이고 사견과 삼독이 곧 마왕이다. 삿되고 어리석을 때는 마왕이 집에 있는 것이고 정견이 서 있을 때는 부처가 방에 있는 것이다. 성품 가운데 사견과 삼독이 생기면 곧바로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물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제거하면 마왕이 부처로 변하여 참되어 거짓이 없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 세 몸이 본래 한 몸이니 만약 성품 가운데 능히 스스로 본다면 곧바로 성불이요 깨달음의 원인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청정한 성품이 생기고 청정한 성품은 늘 화신 가운데 항상 있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면 당장 원만하고 참되어 다함이 없다. 음란한 성품이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왔으니 음란한 함을 없애면 곧바로 청정한 성품의 몸이다. 성품 가운데서 각자 스스로 오욕을 여의면 견성의 찰나가 곧장 참이 된다. 금생에 만약 돈교문을 만난다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친견할 것이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 수 없다. 만약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참됨이 있는 것이 곧 성불의 원인이 된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 일으키는 마음마다 모두 어리석을 것이다. 돈교 법문을 이미 이렇게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거든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라. 앞으로 도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알리오니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쉬리라.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을 아마 보셨을 땐 충분히 그냥 평이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께서 개송을 다 설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인멸한 뒤에 세속의 정으로 슬퍼하여 울지 마라. 다른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거나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참된 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며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머뭄도 감도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부촉하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겠지만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설사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 삼경에 이르자 호리원이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문득 돌아가셨다. 그때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서 가득히 피어나고 흰 무지개가 땅에 닿았으며 수풀이 희게 변하고 짐승들도 슬피 울었다. 11월 광주, 소주, 신주, 삼군의 관료와 문인과 출가와 제가자가 대사의 진신을 다투며 모셔가려 하여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향을 사르며 기도하기를 향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대사께서 돌아가실 곳입니다 하니 이때 향연기가 곧바로 조계를 향했다. 11월 13일 진신을 모신 신감과 전해 받은 의발을 옮겨 돌아왔다. 다음에 7월 25일 신감을 꺼내자 제자 방변이 향내나는 진흙으로 진신을 발랐다. 문인들이 머리를 갈채해 갈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해내고는 마침내 쇠조각과 오치를 한 배로 대사의 목을 단단히 모호하고 탑에 넣었다. 호련히 탑 안에서 흰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로 치솟았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 자사가 조정에 알리고 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고 대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대사의 춘추는 76세, 그러니까 76세에 돌아가셨어요.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에 이제 삭발을 비로소 삭발을 했고요. 법을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신 지는 37년이다. 뜻을 얻어 법을 이은 사람이 43명이고 법을 이은 사람만 43명이고요. 도를 깨달아 범부를 넘어선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달마가 전한 믿음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압 가사와 보발 그리고 방변이 만든 스님의 전신상과 수행 도구들은 탑을 지키는 시자가 맡아 보린 도량에 잘 오래도록 모셨다. 육조단경을 전하고 유통시켜 종지를 드러내셨고 삼보를 융성하게 하고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셨다. 네, 하면서 이제 육조단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읽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은 아마 뭐 별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용보다도 또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복습 내지는 또 이제 그냥 평이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읽어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동안 이게 한 9개월 했나 모르겠네요. 12개월을 했나 뭐 얼마를 했는지는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육조단경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아, 정말 이게 육조단경이 왜 이렇게 선을 이제 이거는 이게 혁명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불교 역사 속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 말고는 깨닫게 해준다라는 문화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법을 설하신 이후로 깨닫게 해준다라는 법이 있나, 수행이 있나요? 공부가 있나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건 딱 요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단경의 수많은 어떤 제자들 또 이제 육조 초조 달마부터 육조까지의 어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전해져서 이 선이라는 어떤 질러 갈 수 있는 도노의 길이 이렇게 꼽힐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된 책이 바로 육조단경이고요. 이 육조단경을 육조스님이 설하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걸쳐있던 제자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남학회양이나 뭐 이런 스님들이 남학회양 밑에 마조도일이 있었고요. 또뭐 마조도일 밑에 뭐 백장이나 뭐 이게 여러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조의 이제 육조 스님 후대쯤 돼서 그 이후쯤이 내려가면서 이제 마조의 법이, 이 육조 스님의 어떤 법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직진심의 법이 피어나면서 아주 그말 그대로 강호 재현에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법을 곳곳에서 펴고 있던 그 당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초조 달마 있잖아요. 초조 달마.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책들이 집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문화에서 집필된 어떤 책들이, 이름을, 이거는 달마 스님이 쓴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달마 스님의 의지해서, 달마 어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된다고 학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마의 뭐 혈맹론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가지 책들을, 이게 진짜 달마의 저작이 맞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명백한 이제 이 어떤 좋은 텍스트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달마가 쓴거 아니면 육조의 어떤 계열의 마조의 제자들쯤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그 견성에 대한, 아주 오롯한 어떤 견성에 대해서 육조 단경을 보조해 줄수 있는, 육조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성, 견성을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아주 그 견성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아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육조 단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아주 좋은 책이 바로 달마의 혈맹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달마 혈맹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육조단경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견성 관련된 또 이야기들에 얼마나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 중에도 이렇게 제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육조단경하고 달마 혈맹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마 혈맹론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오.